제주약천사 관음도 전시관에는 도연 정성문 작가의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월관음도란 글자의 뜻 그대로 달이 비친 바다 가운데 금강보석에 앉아있는 관음보살을 그린 그림을 말하는데, 수월관음은 재난과 질병을 막아주는 관음보살의 하나입니다. 이를 계기로 수월관음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계 최초의 수월관음도는 인도 아잔타석굴 벽화로 기원전 2세기경 그려진 것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크고 대표적인 수월관음도는 1310년 고려 충선왕 때 김우문 등 궁중화가 8인이 그린 것으로 지금은 일본 가가미 신자에 있습니다. 이 작품이 200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시되었을 때 뉴욕타임즈지는 모나리자의 버금가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정성문 화백이 그린 수월관음도인데요. 그는 불화 한 점을 완성하는데 꼬박 1년여의 시간이 걸릴 만큼 치밀하고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 고려시대에 제작된 수월관음도는 전 세계에 46여 점 남아있다 하며, 국내에는 6점만 전하는 희소성과 고려 불화의 특징적인 화사한 색채와 세련되고 우아한 선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6점을 문화재청 자료로 살펴보았습니다. 수월관음도는 화엄경의 입법기품에서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는 남방순례 중 28번째로 관음보살을 방문하여 보살도를 묻는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중 몇 점들입니다.